though we gotta say goodbye to summer. 거돌류 문안덕이 이말림 유순할순 유임순. 우리 유임순 할머님은 소시 쪽에 즐겨 들었던 노래가 좀 있어요? 임이죠. 해일 수가 없이 수많은 밤에 돌아가신 게 가슴이 아프지. 나 오늘 죽으니까는 119 불러달라고 애우들 다 불러달라고 유대 아저씨가 그러니까 여보게 나 죽고 넌 집 좀 잘 돌봐주게 이렇게 말 다 해고선 돌아가셨어.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돌아가신 거야. 그러니까 속은 마음은 지금 아픈 거야. 그게 마음이 아프지 딴 거는 마음 아픈 게 없지. 내가 마음이 서글퍼서 그 노래를 듣고 싶어요. 젊음을 간직했던 그때 그 마음 그대로 신청해 주신 동백아가씨 들려드렸고요. 이 노래를 들으시고 그때를 회상하시면서 그때를 마음에 담으시면서 조금 더 청춘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의 계산기로 활동 중인 가수 정혜진입니다. 사실 이 동백아가씨라는 곡은요 저에게도 참 의미가 깊은 곡인데요. 저희 외할머니께서 제가 어렸을 적부터 노래를 좋아해서 동요를 부르고 그리고 뭐 청소년 가요제를 나가고 이렇게 학창시절을 보내던 와중에 우리 손녀딸이 기왕에 어차피 노래를 할 거면 우리가 좋아하는 내 또래가 좋아하는 그런 노래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동백아가씨로 나갔던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에서 대상을 받게 되고 그게 계기가 돼서 이렇게 트로트 가수를 할 수 있는 또 하고 싶은 하고 있는 그런 원동력, 힘,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큰 뜻을 담은 저에게도 큰 의미가 있는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덕분에 여러 가지 고비를 거쳐서 트로트 가수가 되었는데요.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곡 사랑의 계산기라는 곡 들려드리고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사랑의 계산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트로트 신인 가수잖아요. 이렇게 노래를 하다 보면 사실 힘든 순간도 많고 어려운 순간들도 많은데 그럴 때마다 저에게 힘이 되는, 힘을 주시는 그리고 제가 노래를 할 수 있게 해주시는 원동력이 되어주시는 저희 어머니와 할머니가 계시거든요. 그분들 덕분에, 그분들 때문에 더 힘을 내고 더 힘차게, 더 열심히 노래를 하고 방송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래서 저도 더 사실 그 여자 혼자로서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들이 참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노래하고 더 열심히 방송하고 더 많은 분들 앞에 서서 제 행복한 모습을 보여드린다면 그분들도 알아주시고 저희 어머니랑 저희 할머니도 힘들게 저를 여기까지 키워주신 만큼 더 행복해 하시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을까. 사랑받는 그 순간보다 포근한 건 없을까. 사랑의 눈길보다 정다운 건 없을까. 스쳐다닌 그 손길보다 짜릿한 건 없을까. 마지막 최종 목표? 마지막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제가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너의 모습은 어떠니? 라고 제 스스로에게 물어봤을 때 직접 이름을 걸고 음악 프로그램, 토크쇼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트로트 가수라고 못할 법 있나?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내 10년, 20년 후의 모습은 정혜진의 스케치북? 정혜진의 프로포즈? 같은 음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모습을 그려보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 최종 목표이자 또 꿈이자 희망사항이에요. 마포대교 나의 눈물마저 흘러버린 차가운 강물에 반지를 던지면서 내 사전에 사랑이란 말은 없죠. 예쁘게 옷을 차려입고 예쁜 가방을 들고 그 구두를 탁 신었을 때 생기는 자신감, 그 힘듦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 예쁜 모습처럼 저에게도 모든 힘듦을 다 이겨내고도 참을 수 있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바로 트로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혜진 많이 사랑해주세요.
나 이제 울지 않아요. 그대 하나 지워버린다면 마음 편해질 수 그대만이 사랑했던 나 그대만이 사랑했던 나